오늘 시장에서 나스닥이 2.5%나 빠졌고 S&P나 다우지수도 상승 출발을 하다가 꼬꾸라지면서 함께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좀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렸는지 왓츠업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4월 고용 동향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한 주의 시작 오늘 미국에서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뭐 현지 얘기 들어보니까 4월달 고용보고서를 증시에서 네. 오독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 증시에서 이렇게 뭐 고용이 안 좋으면은 네. 인플레이션 가는 거 뭐 금리 인상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어저께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 보니까 10년물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5년물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노동력 부족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원인이라면은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했는데 근데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이 분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 평균 임금은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 평균이 30달러 17전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임금이 오르는 부분들은 고용이 조금만 늘면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심층적인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매물들이 그리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실현하는 차액을 실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러나 하여튼 노동 수요는 커졌으나 구직을 안 한다.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이번에 이제 지원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만 끊기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적감해소의 기회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네. 했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것도 뭐 조금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5월 달 거 고용 보고서 봐야 되고 12일 날 소비자 물가 나오는 거 꼭 봐야 된다. 지금 뭐 12일 날 나올 숫자들은 지금 전년 대비 3.6%.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6%였거든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해서는 한 0.2% 정도 올라가는데요. 0.2, 0.3을 계속 지금 두세 달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CPI가 나올 거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아주 뭐 마이너한 팩터입니다만은 네. 미국이 5월 17일 날 종합소득세 내는 마감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이익 차액 실현을 한 그런 매물들도 꽤 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테슬라가 눈에 띄게 지금 5.56%인가요? 그렇게 떨어졌지만 그러니까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공기 대질에 관한 오염에 대해서 벌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요. 대개 한 2%대에 지금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12일, 13일 날 CPI 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나오고 5월 17일 넘으면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틀 수 있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 소나기 올 때 약간 피해 가시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네. 우리 항상 뭐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도 지금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양면이 같이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자, 오히려 뭐 기술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도 되겠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마켓워치에서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 팡 종목들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은 팡 종목들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기술주들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른 부분들이 지금 뭐 악영향으로 미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네 옐런 얘기들을 이제 분석들을 많이 이제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효과는 1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나 옐런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년에 완전 고용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고용 가기 저는 1년 전이면 이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애들로 얘기한 게 옐런의 인플레이션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더 네.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뭐 왓슨스쿨에 펜실베이니아대 왓슨스쿨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얘기도 타당성이 네. 있는 게 앞으로 5월, 6월에는 굉장히 큰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바로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면은 이 바로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나눠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 그것이 지금 며칠 땡겨서 지금 들어오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뭐 자연스럽게 기술주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 그 시장의 양상이 미리 한번 전조현상으로 나타나버렸습니다. 나스닥이 2.5% 하락한 오늘 시장, 와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최영음과 함께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